회사 비품이라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직원에 결국 사장님이 분노했다고 합니다.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회사의 공지문입니다. 회사 내 탕비실에 손글씨로 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데요. 사후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? 라고 시작된 공지문에는 일주일 커피값으로 10만 원이 나오고 한 달분 홍삼이 일주일 만에 거덜나는데 안녕들 하십니까? 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어 저는 안녕하지 못하다며 커피는 하루 두 잔, 홍삼은 하루 한 스푼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사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. 아무래도 직원들이 탕비실 음식을 막무가내로 소진하는 탓에 꽤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같죠. 사장은 비싼 커피 믹스 사다 놓으며 환하게 웃고 있던 직원의 모습에 안녕하지 못하다. 직원 건강을 위해 갖다 놓은 홍삼을 스푼이 아닌 밥 스푼으로 퍼먹던 직원의 모습에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토로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사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?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쳤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회사 비품 가져와 파는 사람들 많이 봤다. 탕비실에 홍삼도 있네요. 복지 좋다. 보통 커피 믹스가 200개인데 일주일 10만 원이면 하루 한 통이 다 비워진다는 거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해당 글은 과거에도 화제가 됐던 글이지만 이런 사례는 최근까지도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는데요. 지난 5일엔 판교 소재의 한 회사에서 직원이 탕비실 간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